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 삶을 살 것인가 함께 나누고 있죠. 아마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말일 거예요. 은혜, 믿음 이런 말은 우리가 자주 듣게 되죠. 아, 믿습니까? 많이 받고 믿으시기 바랍니다도 많이 듣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대상을 우러른다는 뜻이 합해진 단어니까 믿음만큼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또 모호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살펴볼 때 언제는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보면 믿음이 되게 없는 것 같고 믿음이 깊어졌다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같고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분명치 않을 때도 가끔 있어요.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음의 실체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성도의 가장 큰 기본기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율배반적인 어불성설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도 우리가 구별할 때에 참 믿음과 유사 믿음 혹은 거짓 믿음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보면요, 믿음과 비슷하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기 확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주관적인 태도입니다. 공부는 전혀 하지 않은데 이번에 성적이 확 오를 것 같아. 이거는 자기 확신입니다. 근거가 희박한 믿음이에요. 이 자기 확신이 조금 확대되면 과대망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과장된 현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일종의 맹신과 같은 거죠. 또 적극적 사고방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뭐 하면 된다, 뭐 안 되는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태도이지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보다는 낫지만 이것도 참 믿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또 자기 최면을 거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잘 될 거다, 자기 주문을 걸으면서 현실은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우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유사 믿음이고 참 믿음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경우겠지요. 자, 이런 믿음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언제 차이가 나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믿음이 아닌 게 발견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참 믿음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드러나 보이지 않고 그런데 시련과 환란이 닥칠 때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것이 확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유사 믿음은 위기 앞에 힘을 잃지만 진짜 믿음은 환란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바로 이런 진짜 믿음의 이야기, 그렇게 산 사람들의 증언이고 기록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을 보는 것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한 겁니다. 현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어떤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진짜가 보인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일부일 뿐이다. 오히려 그 뒤에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영역,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길, 남들이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로 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히브리 10장 38, 39절을 보면 하박국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을 좌절시키며 뒤로 물러가게 하고 실족시킬 만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시험이고 환란들이죠. 그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딛고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뒤로 물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돌파하는 힘이고 믿음은 전진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히브리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살아간 시대는 하나같이 다 격동기요 어려운 환란의 시기였습니다.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승부수를 던져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평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상식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대한 비상한 상황 속에서는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겨우 한 걸음 떼게 돼요. 내 삶을 흔들 만한 어려운 순간이 누구나 다가옵니다. 그때는 경험도 지식도 이성도 다 소용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적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근거가 되어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원하는 것 같은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하죠. 인생은 평탄치 않잖아요. 한순간에 거칠어지고 예상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뜻밖의 질병을 얻을 때가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이 다가올 때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죽음을 앞에 뒀을 때 그렇습니다. 불현듯 내 앞에 문제가 다가와요. 우리 앞에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안고 살죠.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마음을 관리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들, 그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확실한 것에 내 마음을 둘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 믿음은 그 순간을 바꾸어 놓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 변치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 근거 위에 뭘 쌓아갈 수가 있는데 그 변치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변치 않는 기준이요 내 삶을 인도할 빛과 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지는 사라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일접일행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는 믿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도 사상도 아닙니다. 생사를 다루는 진리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불순물이 빠진 순도 깊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순도 조절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결한 것들, 잡다한 것들,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녹여내 빼내고 어떻게 하면 순도 100%에 가깝게 가느냐. 이 100%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본다면 그 영역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어려운 목숨의 위기에 많이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찌꺼기를 없애고 없애서 결국 순도 100%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수의 반열에 이른 거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가는데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남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을 개척하며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신뢰가 더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의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늘 기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걸어갔나? 우리에게 인생처럼 인생이 불안한 것처럼 우리 선배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는데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삶을 풀어갔습니까?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은 믿음의 삶을 살다간 신앙 선배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 11장의 주인공들이죠. 나중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도 나오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고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켜간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직접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루십니다. 아무리 자질이 있어 보이고 겉보기가 번듯해도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흠이 많아 보여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까지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어려움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가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장을 볼까요? 그 증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 참 애매해 보여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막연히 기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마음속에 확증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순교의 각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순교를 했습니다. 뭐하고 있을지 아닐지 없을 것에 대해서 순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해보자, 도박이다, 확률이 높다, 아 그러면서 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의심 없이 행동했어요. 신앙은 확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증거 능력을 가져요. 무모한 짓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말씀하셨고 말씀한 바는 이루시고 그것은 확실하다. 이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모든 말씀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지금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래요. 막 눈에 보이고 뭐 뭐가 나타나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짐을 떠나갔습니다. 짐 싸서요. 가족들 데리고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애굽에 보장된 지위와 부귀를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그분 만나고 나니까 애굽의 그 화려한 것이 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누리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족들에게도 발걸음을 한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 붙들었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소유한 믿음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 이후에 자녀들의 삶까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확실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까? 아, 그러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순교를 각오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핍박 속에도 견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시 사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랬다가 다시 사신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공중으로 들려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창피함을 무릅쓰지 않겠다.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을 확신하고 살겠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까? 아, 그러면은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이고 가장 좋은 곳이다. 그것을 확신하면은요,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미련을 내려놓는 결단이 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땅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도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돈 쓰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은 줄로 믿습니까?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속적인 이상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대구에서 뭐 이상한 뭐 동성애자들 뭐 이게 있고 부딪히고 이런 뉴스가 들잖아요. 그럼 생각하게 됩니다.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참 할 일도 없나 보네. 저런 것에 왜 나설까? 그럼 그 자리가 영적 전쟁의 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 나서고 있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이상한 짓을 할까? 그 뒤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 금지한다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런 설교하면 저는 나중에 잡혀갑니다.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그것을 눈에 불을 켜고 있다가 고발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상한 세상입니까? 이 젊은이들은 남들이 그런 얘기하고 아이고 뭐 사랑은 선택의 문제고 남녀도 내 선택의 문제고 이런 말에 절대로 혹하면 안 돼요.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단마귀의 전략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교묘한 논리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기서 균열을 내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의 균열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에 대해서 반대할 근거를 만들고 싸우는,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걸 거부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죄의 본질이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건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가지고 싸웠습니다. 항상 이런 영적인 싸움의 장에서 밀리거나 뒤처지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야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넘어가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는 시야만 달라져도 얼마나 시원합니까? 가끔은 차를 타고 갈 때에 승용차 타고 갔다 보면요, 앞에 트럭 같은 것이 딱 서 있으면 다 막혀서 보이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버스 정도 타면은요, 버스 외납자리에 보면 잘 보이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위에서 보면 산 위에 올라가 보거나 아니면 드론을 띄워서 촬영해서 보면 훨씬 넓게 보이잖아요. 이 앞에 막힌 원인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답답하기만 해요. 좀 멀리서 보면 아, 저기 사고가 났구나, 끼어들고 있구나, 옆에서 보는 차도 때문에 그렇구나 좀 보이잖아요. 더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환히 보여지면서 아, 목적지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어떻게 갈 수 있구나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잖아요. 시야가 높아지는 겁니다. 높이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면은요, 답답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고 누군가 미워하게 되고. 근데 조금 멀리 보면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답답한 현실이 위기를 피하게 해주는 거고 조금만 멀리 보면 그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시야가 넓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때가
아브라함이 그족과 룻과 달리 살기로 결단할 때예요. 그 종들이 서로 싸우고 하는 가운데서 아 함께 있기가 어렵겠구나 해서 너 좋은 곳으로 가라 우선권을 줬죠. 아, 룻은 딱 본 다음에 저쪽에 넓고 물도 많고 양을 키우기 너무 좋은 목초지가 많은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가는 길목이에요. 거기가 눈으로 보기엔 참 좋아 보였어요. 양치기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몇 년 되지 않아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로잡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오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기까지 이릅니다. 내 눈으로 본 것은 그래요. 내 안목은 딱 그 정도예요. 아브라함 그 반대편에 좀 황량하고 별로 풀도 없고 좋지 않은 곳으로 그냥 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타나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내가 그곳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를 중심으로 사방을 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양보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달라야 되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받은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풀무불, 사자굴, 아니 왜 이렇게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선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위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위협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어땠습니까? 사자 입이 보인 것이 아니라 사자의 입을 막고 있는 천사를 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세상을 달리 보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실제 힘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은 바로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 세상이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한순간 실족하게 되지만 인생은 그래서 늘 흔들리게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분명한 좌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걸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면 실패할 겁니다. 내 의성을 의지하면요 잘 되다가 한순간 실수하고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일어서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전화 위복의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바라보는 달라요. 시야가 안목이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즉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영적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목이 뜨이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좌우가 돼요. 그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그 때문에 흔들리고요. 그 때문에 시험들고요. 그 때문에 유혹에 빠집니다.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요. 하나님이지 다스리기에서요. 하나님이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 삶은 달라지게 돼 있죠. 이런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하지만 상황에 따라 흔들리면 거기서 뒤로 물러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지는 사라져도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 때에
우리는 당장은 든든해 보이지만 점점 허물어져가는 이상의 영향력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편찬 하나님,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늘 성장하며 주님 주신 그 순도 100%의 믿음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